서송병원의 통합병동에서 24시간 간호간병을 전담하는 석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송병원에서 통합병동에서 24시간 간호간병을 전담하는 간호사 심서아입니다. 저희의 근무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간호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모여 팀을 이뤄 환자를 간병하고 보호하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동에 비해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인 간호가 이루어지고 치료 효과가 증대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퇴원 기간이 앞당겨지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병원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간호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가진 병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 중심으로 다수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될 뿐 아니라 이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 간호팀이 배치되는 병동이 환자의 치료에 집중된 병동으로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의 상주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호출벨을 통해 저희의 전담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간호진을 신뢰해주시고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든 직원들은 오로지 환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병동을 오가는 바쁜 와중에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건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환자분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동선이라 해도 낙상사고나 부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담 간호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병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